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홈파티푸드 제4탄 돼지고기 삼겹살입니다. 이미 한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몇 달 전에 겉바속촉 삼겹살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아메리칸 테스트 키친에서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한번 다시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 바삭하고 조금 더 촉촉한 삼겹살은 어쩌면 요리사에겐 영원한 숙제이니까요. 오늘의 재료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돼지고기 육겹살과 적양배추, 사과, 땅콩호박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는 돼지고기 냉동 칠레산이고요. 냉장고에서 하루 냉장해동했습니다.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삼겹살을 고를 땐 6, 7, 8, 9 갈빗대 부위 위주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것도 모르게 이미 잘려져 있다 하면은 오돌뼈가 있는 부위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돌뼈가 있으면 그래도 갈빗대 부위이기 때문에 지방과 살의 비율이 적절하게 잘 섞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삼겹살을 손질하겠습니다. 저번처럼 껍질 부위를 살로 잘 끓어서 더러운 거를 벗겨주고 팬 사이즈에 맞게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팬에 한 번에 넣어서 조리를 할 거라 처음에 팬 사이즈에 맞게 포션을 해야 합니다. 칼을 날카롭게 야스리질을 한번 한 후 껍질 부분에 칼집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을 뚫고 처음 지방층 끝까지 칼집을 넣어주겠습니다. 즉 이 부분에 나중에 잘라주는 예비 점선이 됩니다. 저는 1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었습니다. 나머지 4개 부분도 칼집을 넣어주고 뒷면에 조금 두꺼운 근막 부위만 벗겨준 뒤 럽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흑설탕, 소금, 후추, 카이엔페퍼를 보이는 비율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럽을 고기에 잘 뿌려주겠습니다. 껍질을 제외한 모든 부위에 꼼꼼히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껍질에는 절대 묻지 않게 해주세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덩이 고기에 럽을 잘 발랐습니다. 껍질 부분에는 소금, 단 하나, 소금, 그것도 가는 소금만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냉장고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뒤에 껍질 표면에 수분이 많이 맺혔습니다. 이제 이 수분을 꼼꼼히 제거하고 저온의 오븐 120도에서 2시간 30분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돼지고기의 지방을 받아온 것도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방이 없다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 과정입니다. 여유로운 2시간 반 동안 소스 퓨레 가니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양배추 퓨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료는 적양배추, 사과, 건포도, 레드와인, 사과식초 정도입니다. 돼지고기는 사과와도 잘 어울리고 신맛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두 가지는 양식 돼지고기 메뉴에서 정말 단골로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양배추를 채를 썰어주고 사과는 깍둑 썰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만들러 가볼까요? 중강불로 적양배추를 빠르게 숨을 죽이면서 사과식초를 살짝 넣어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걸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가 숨이 죽기 시작하면은 사과와 건포도를 넣고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레드와인과 버터를 넣어주어서 푹 익혀줍니다. 너무 강한 불로 하면 적양배추 색이 갈색으로 변하게 되니 중강불에서 익혀주도록 합시다. 조리 중간중간 사과식초를 계속 넣으면서 변색이 되는 걸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가 완료되면 조금 넓은 용기로 옮겨 갈아준 뒤 작은 통에 넣어서 마저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렇게 식이섬유가 많은 재료들은 레스토랑에서 70만원 혹은 200만원이 넘는 블렌더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파워가 강력해서 어떤 재료라도 곱게 갈립니다. 하지만 웬만한 가정집에 있는 핸드블렌더로는 역시 곱게 갈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두 번 정도 채로 걸러주면서 최대한 곱게 내려주겠지만 여전히 재료의 입자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같이 먹을 소스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과식초, 우스타소스, 흑설탕, 타바스코, 머스타드를 넣어주고 휘휘휘휘휘 저어주면 끝입니다. 만들기는 쉽지만 이게 산미가 있어서 돼지고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개꿀맛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니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가니쉬 영상에서 만들었던 땅콩호박을 이용해서 중약불에서 천천히 구워주며 약 70% 익었을 때 버터를 넣어주면서 표면에 카라멜라이제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뼈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내부 온도는 84도네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온도가 조금 높네요. 두께에 따라서 조리 시간을 조금 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먹어도 되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바삭한 껍질이죠. 저온에서 조리했기 때문에 돼지기름이 밑쪽에 빠져있습니다. 이걸 한 군데 모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맑은 돼지기름입니다. 돼지기름을 팬에 먼저 부어주고 돼지 껍데기 부분을 바닥에 가게 넣은 뒤 껍질이 전부 잠기게 모자란 부분은 식용유로 넣어주겠습니다. 이 조리법의 특징은 차가운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껍데기를 익혀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느 정도 열이 가해지면 껍질 부분에서 뽀글뽀글뽀글뽀글 거리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게 보입니다. 계속 약불을 유지해주면서 모든 껍질이 바삭하게 될 수 있게 돌려가면서 잘 튀겨줍니다. 적당하게 노릇노릇해지면 틀에 덜어내어서 기름을 조금 빠질 수 있게 해주고 껍질이 너무 말라버리면 안 되니까 로즈마리에 기름을 묻혀 살짝 향과 기름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껍질이 바삭해지기 위해서는 껍질에 수분이 없고 기포가 있어야 하는데
수분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으면 껍질은 질겨지고 기포가 생기지 않으면 바삭한 것이 아니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24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해동하며 껍질의 수분을 제거해주고 시작했습니다. 소금을 뿌려 껍질의 수분을 빠르게 제거해주는 과정으로 이 과정은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확실히 저번에 만들었던 것과 다르게 공깃방울이 껍데기에 맺혀있어 칼로 긁을 때 터지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제 포션을 하고 육즙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줄줄줄줄 흐르시는 거 보이시나요? 전조리야만큼 확실히 육질이 연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저 소리 들리시나요? 홈파티 할 때는 크게 자르셔서 쌈장이랑 쌈이랑 손님을 대접해도 좋지만 저는 오랜만에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퓨레 한 스푼 넣어주고 소스 한 스푼 쪼로로로록 넣어주고 녹색을 위해 허브 하나 탁 올려주고 이렇게 레드와인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플레이팅을 했으니까 여러분께 한번 자랑해보겠습니다. 줌인해서 이렇게 보고 가실게요. 역시 뷰레 산미와 고기가 아주 잘 맞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비밀이지만 저는 저녁 먹을 때 쌈장과 함께 먹었습니다. 삼겹살과 쌈장 쌈추쌈의 소주는 레알 인정이죠. 그죠? 여러분 긴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